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해외에 있는 TRN이라는, 이 TRN 맞죠? TRN이라는 그 컴뱃 이 셔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 협찬을 해줬습니다. 리뷰를 좀 부탁한다고 본인들의 그 사이트 링크를 설명란에 추가를 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보내줄 테니 리뷰를 해달라 라는 컨택이 있었고,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많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 이 그 회사에서 저한테 제공했던 이 컴백 셔츠입니다. 컴백 셔츠고, 실제로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도 그 회사의 제품이고, 여기 있는 이 옷도 그 회사의 제품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제품을 리뷰를 했었는데, 리뷰를 하려고 그쪽 업체에서 보내줬는데, 사이즈를 S를 보내줬어요. 제가 분명히 X라지라고 했는데 S를 보내줬고, 그래서 살짝 뿔이 났죠. 뿔이 나서 리뷰를 영상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사이즈 잘못 보내줬다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이 영상을 찍기 하루 전날, 영상 다 찍고 나서 우체국에서 또 국제 택배가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X라지. 근데 새로 온 옷은 이 삼선선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단순한 컴뱃 셔츠예요. 그래서 제가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인데 엄청 덥습니다. 지금 실내인데도 지금 제가 이거를 입고 있는데 막 이 앵글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땀이 줄줄 나요. 그렇다고 지금 에어컨을 틀 수는 없는 상태니까 제가 일단 땀을 흘리면서 리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뭐 협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리뷰에 좋은 말만 하진 않고 저는 있는 그대로 뭐 거지 같으면 거지 같다라고 그대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그 국내물 같은 경우는 저기 네이버 스토팜, 밀코 스토팜에서 이 요 팔에 이 삼선, 아디다스 이 삼선이 있는 이런 컴뱃 셔츠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컴뱃 셔츠를. 이게 그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59,000원에 이게 모자 쪽도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한 4,50불, 몰마다 틀린데 4,50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 세일을 하고 있어요. 세일을 해서 20불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20불대 구매하더라도 환율이 있어서 보통 한 2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배송비가 최소한 15달러 이상은 들어요.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구매를 하면 무료 배송으로 오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거나 해외 직구하는 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요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은 첫 번째 이 모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제가 지금 입고 있죠. 이렇게 후드, 이 후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컴뱃 셔츠의 후드가 있고, 이 모자는 이런 지퍼 형태로 돼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퍼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퍼를 세탁을 하더라도 녹이 쓸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퍼를 해서 이렇게 후드 형태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후드 스타일이 싫다고 하면은 지퍼를 풀어서 떼면 됩니다. 떼면 되고, 요런 점이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고, 역시 후드 부분에도 이렇게 삼선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컴뱃 셔츠의 포인트는 바로 이 팔에 요런 식으로 삼선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흔히 뭐, 러시아 형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뭐, 그거를 겨냥해서 구매를 한 건지는 제작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삼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라인,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삼선을 그 팔에 재봉을 하고 이 주머니를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주머니 안쪽에도 이렇게 선이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우리가 흔히 입는 뭐 TMC라든지 아니면 에머슨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컴뱃 셔츠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져본 바 이 몸통 부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통 부분 있죠. 몸통 부분이 그 TMC, 제가 TMC하고 에머슨, 뭐 FFI, 세마포 기어 이런 제품들의 컴뱃 셔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신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장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탁을 했을 때 조금 많이 덜 늘어날 것 같아요. 뭐 TMC 같은 경우는 빨래 한번 하고 나면은 이 몸통이 쭉쭉 늘어납니다. 쭉쭉 늘어나서 좀 편하기는 한데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얘가 신축성이 조금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어깨와 이 팔 부분 뒷부분은 까지는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선의 후드 타입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바로 이 겨드랑이까지만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겨드랑이까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더 많이 내려옵니다. 아마 팔꿈치 이 부분이 팔꿈치 선인데 팔꿈치 선까지 이 면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S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을 움직였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이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아마 X라지도 마찬가지로 경계선이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 벨크로 테이프 그리고 주머니 부분에 이런 벨크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패치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 요 주머니 벨크로와 벨크로 사이에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주머니에 이렇게 뭘 넣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서 조금 더 뭐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컨벤 셔츠가 이런 형태를 띠기 있기 때문에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크로의 재질은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그냥 있는 벨크로들 그대로의 벨크로를 이용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벨크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상당히 놀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박음질 상태가 정말 깔끔합니다. 박음질이 정말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중재 컨벤 셔츠들이 요런 부분에 박음질 부분 보이시죠? 요런 부분이 뭐 실밥이 많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박음질이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꼼꼼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만 박음질을 하고 나면은 이런 뭐 실들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실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지금도 이거 쓰다가서 이렇게 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돌돌이 같은 걸로 한번 딱 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뭐 재질이 어떤지를 이제 함유되는 재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이 옷을 다 열어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옷이 뭐 폴리에스테르가 몇 프로니 아니면 면이 몇 프로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몸통 부분은 아마 제 생각인데 면이 한 100%에 근접하지 않을까. 근데 100%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까칠한 느낌의 이런 것들 면 100% 제가 아디다스 면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면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면이 한 조금 뭔가 다른 게 함유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이 팔, 이음새 이런 부분에 이 천은 찢어지면은 이렇게 길게 찢어지지 않고 기역자로 찢어지게끔 이렇게 십자 무늬로 된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빛색이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재질은 제가 갖고 있는 511 택티컬의 팬츠가 이런 패턴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의 품질에 준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한 이런 제품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봉제선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팔꿈치 부분에 봉제선이 하나 더 있어서 팔꿈치도 움직이는데 조금 더 편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외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뭐 조금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단점은 일단 봄과 여름은 더더욱 못 입고요. 봄, 여름, 가을에 입었을 때 땀배출이 제가 봤을 때 땀배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 면 부분은 이렇게 불면은 이래 바람이 불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땀배출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땀배출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 물을 한번 뿌려 볼게요. 물을 뿌렸을 때
자,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일단은 방수는 안 됩니다. 물이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닦으니까 물이 다 스며들었습니다. 물이 이 정도 스며들면은, 물이 스며들었는데, 또 특이한 점은 반대편에 손을 넣어 보면은 반대편으로 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오, 신기하네요. 근데 계속 뿌리면은 아마 물이 나오겠죠. 더 뿌려볼까요? 예. 물을 좀 더 뿌렸는데, 으이, 쳐봐라. 예. 흥건히 젖었네요. 흥건히 젖었고, 일단은, 반대편으로, 예, 반대편은 이제 나오네요. 일단 방수는 안 됩니다. 방수는 안 되는데, 물 흡수율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 흡수율이 조금 좋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땀 통기성은 조금 더 있겠는데, 일단은 땀 배출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 제가 보통은 이렇게 후 불어보면은 조금 메이커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하이포옵스,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 지인들의 하이포옵스 컨베이셔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불었을 때 땀 배출이 좀 잘 되는 편인데, 얘는 뭐 땀 배출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요런 점은. 근데 이 가격에 뭐 방수 땀 배출까지 바라면은 뭐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드 부분에 있는 이 모자에 있는 끈은 상당히 조잡합니다. 상당히 조잡하기 때문에 아마 이 끈은 분리가 가능하니까 끈을 빼버리고 다른 끈으로 하든지 끈이 없이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끈이 너무 없어 보여요, 이 끈이. 끈은 다른 걸로 낚시 낙하산 줄 같은 걸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끈은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조금 얘랑 다른데, 이거는 지금 삼선 후드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컨베 셔츠입니다. 컨베 셔츠인데 뭐 모든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동일한데, 이렇게 뭐 지퍼가 있다든지, 지퍼가 있고 열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요런 차이는 있는데, 뭐 요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여러분께 이 제품에 대해서 추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입는 거는 좋아요. 근데 멋스러움, 그러니까 폼을 위해서, 폼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프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삼선이 좋아서 사서 입으시는 분들은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 그레이 샵에서 판매하는 이런 삼선 관련 컨베 셔츠가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서 입어봤는데. 예.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제 생각인데 배송비 포함해 갖고 한 $30 선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국내가 기준으로 이 티셔츠가 59,000원입니다. 59,000원인데 그 돈이면은 저 같다고 하면은 뭐 오일 택티컬 세일할 때 셔츠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하이퍼옵스에서 요번에 반팔로 나온 택티컬 웨어 있죠. 저희 팀복으로 얼마 전에 한벌 제작을 했는데, IPSC 코리아 이 옷도 그렇고요. 걔가 59,000원이에요. 차라리 그 옷을 사 입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되었든 이 제품이 뭐 그렇게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삼선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있는 옷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코스프레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코스프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9,000원이란 금액을 주고 살 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30 사이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구매해서 입으시는 제품 치고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차의 첫 번째 업체 협찬품을 가지고 이렇게 리뷰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협찬을 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저는 아주 물고 뜯고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물건을 가지고 다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영상 찍는데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옷을 벗고 샤워라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